자, 그다음에 그저희 그 327페이지 문제 10번부터 한번 보는데, 그저희 갑은 승낙 기간을 5월 8일로 하여 을에게 5거래 팔겠다고 하고, 그 청약은 을에게 5월 1일 날 도달하였다. 청약은 을에게, 을에게 팔겠다고 하고, 그 청약은 을에게 5월 1일 날 도달하였다. 설명 중 틀린 것. 자, 갑은 을에게 도달한 때, 청약은 어쨌든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맞죠? 그 다음, 2번. 갑의 청약을 발송 후 사망했다면, 자, 여러분, 계속 나오죠? 의사표시는 할 당시에만 능력이 있으면 되고, 하고 나서, 사망하거나 안 가면 하고 나서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청약은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청약은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하는 거. 그래서 틀린 것은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3번은 거죠. 저희 그뭐 불리한 조건을 붙여가지고 했을 때그 조건은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 하는 거. 그다음에 기간이 지나가지고 승낙한 경우, 자, 기간이 지나서 승낙한 경우는 종전의 청약은 거절하고 새로운 청약한 거로 본다 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 5번은 그죠? 그 5번은 을이 5억 원에 5천만 원을 잘못 읽고 5월 8일에 갑이 5천만 원에 매수한다는 승낙이 도달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하는 거, 막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갑니다. 계약 성립 틀린 것. 1번 맞죠? 그래서 1번. 청약은 항상 주어. 청약은 구체적 확정적이어야 한다. 맞죠? 그 다음, 강곡은 청약의 유인이다. 하는 거죠. 3번.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 자, 3번은 교차 청약입니다. 그럼 교차 청약은 양 청약이 상대방이 도달한 때입니다. 발송한 때가 아니고 뭐한 때? 도달한 때 하는 거. 그래서 3번도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4번은 그죠? 그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는 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한 거로 본다 하는 거. 그다음 5번.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승낙한 거로 본다는 뜻. 자, 상대방에게 불리한 조건을 붙였다. 하면은 이거는 구속력이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 자, 그다음 12번 갑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인정될 수 있는 것 하는 거. 자, 여러분, 계약 체결상의 과실은 전부가 원시적 불능, 그죠? 전부가 원시적 불능 하는 거. 자, 전부가 원시적 불능이라야 된다 하는 거. 자, 그래서 전부가 원시적 불능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귀책 사유로 전부가 원시적 불능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1번 수량을 지정한 면에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입니다. 이건 일부 원시적 불능이다. 그죠? 일부 원시적 불능, 이거는 수량 부족하는 거, 이건 담보 책임 문제다. 그거. 2번 토지의 계약, 매매 계약 체결 전에 이미 그 전부가 수용된 경우, 그죠? 이건 전부가 원시적 불능이니까 계약 체결상의 과실이 대상이 될수 있다. 그래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의 대상이 될수 있는 것은 2번이다 하는 거. 3번은 그래서 1번, 2번은 원시적 불능인데, 1번은 일부 원시적 불능이고, 2번은 전부가 원시적 불능이고, 그죠? 그럼 3번은 그죠? 계약 체결 후 제3자 방화로 가혹이 전소된, 이건 후발적 불능입니다. 귀책 사유 없이, 당사자의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 그럼 요 제3자의 방위는 제3자의 방화로 그 가혹이 전소된 경우는 요 위험 부담인데, 귀책 사유 없이, 양당사자의 귀책 사유 없이 전부가 후발적 불능, 그죠? 이거는 위험부담 문제다 하는 거. 어쨌든 후 전소된 경우, 이건 후발적 불능이다 하는 거. 위험부담. 3번은 위험부담이고, 4번은 후 임대인의 과실로 하면 이거는 이행불능 하는 거.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매도인의 귀책 사유로 후발적 불능 하는 거. 이거는 무슨 불능? 이행불능. 자, 그래서 1번은 일부가 원시적 불능으로서 담보 책임, 2번은 계약 체결 전부가 원시적 불능으로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대상, 3번은 위험 부담, 4번은 채무자, 매도인, 임대인 과실로 그림이 파손된 경우
요거는 후발적 불능, 채무자의 과실로 후발적 불능, 이행 불능. 그다음에 5번은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매수하여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후에 저당권이 실행되어 소유권이 잃게 된 경우 이것도 담보 책임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13번으로 갑니다. 13번은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였으나 됐습니까?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여서 이전 의무가 이행이 도래하기 전에 토지에 대한 병의 강제 수용으로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 설명 중 틀린 것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제목이 뭐냐? 그죠? 을에게 매도하였으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수용됐다. 요거는 위험부담 문제죠. 그죠? 무슨 부담 문제다? 위험부담 문제다 하는 거. 그래서 틀린 것인데, 자, 1번, 갑은 을에 대한 이전 의무는 소멸한다. 어쨌든, 그죠? 불능이 됐기 때문에, 그죠? 소멸하고, 을은 갑에게 보상청구금 양도를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갑이 병으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였다면, 갑이 병으로부터 수령했던 을은 갑에게 보상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있다. 그 다음에, 을은 소유권 이전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자, 위험부담입니다. 자, 꼭 기억해야 됩니다. 3번은 제목 붙이면은 당사자의 잘못 없이 후발적 불능이 된 거죠. 당사자 잘못 없이 후발적 불능 됐을 때, 해제 없고 손해배상 없다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자, 13번 딱 보면서 여러분이 딱 이게 무슨 부담 문제다? 위험부담 문제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해제 손해배상 나오면 X입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4번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하는 거. 5번 갑이 을에게 갑의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을은 배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그래서 틀린 것 5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5번 되겠고 5번이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14번으로 갑니다. 갑이 을에게 을 소유 주택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는데 갑이 주택이 체결된 후 소유권 이전 인도 전에 소실되었다. 자, 핵심 단어 뭡니까? 후입니다. 됐습니까? 체결하였는데 계약 체결 후 소실되었다. 후발적 불능이죠. 그래서 잘못 없이 후발적 불능이 되었다. 이거는 위험부담. 갑과 을의 책임 사유 없이 주택이 소실된 경우 위험부담.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지급을 청구할 수 없고 준 거 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양쪽 다 잘못 없이 소실된 경우 어른 계약금을 수령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예. 근데 매도인의 과실로, 자, 알죠? 을 소유 주택을, 근데 매수인의 과실로 소실된 경우, 자, 매수인, 갑이 매수인입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갑은 매수인의 잘못으로 소실된 경우, 을은 갑에게 여전히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위험부담, 요거는 채권자주의,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을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자, 매도인의 과실로 소실된 경우, 이거는 무슨 불능? 이행불능이고, 매수인, 갑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2, 3, 4, 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갑의 수령지체 중에, 자, 매수인의 수령지체 중에 잘못 없이 소실된 경우는 여전히 채권자주의고, 을은 갑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14번에 틀린 것 5번 되겠습니다. 결국, 그래서 14번은 제목을 붙이면 위험부담 문제다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항상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게 어디에 해당하는 문제인가 하는 거. 그게 빨리 판단되어야 됩니다. 자, 15번 갑니다. 갑은 을에게 팔고 중도금을 수령하였으나 그 토지가 수용되었다. 자, 여러분 수용됐다. 계약 후 수용되었다. 위험부담. 채무자주의다. 그죠? 자기들끼리 원칙적으로 아무 잘못이 없이 아무 일이 없었던 그럼 하거나 안 그러면 수용됐을 때는 매수인은 잔금까지 지불하고 그 돈 달라, 보상금 달라 하는 그걸 대상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위험부담 이건 채무자주의인데, 그죠? 위험부담 채무자주의인데 1번, 그죠? 어른 해제 전보배상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그래서 위험부담은 해제 없고 손해배상 없다 있죠. 2번, 어른 갑에게 수용보상금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2번 정답 되겠습니다. 그래서 을은, 그럼 이 을은, 근데 만약에 이게 안에 지금 생략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계약 후에 수용되었을 때
어른 준 거 돌려받고 아무 일이 없었던 거로 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어른 자기가 잔금까지 지불하고, 잔금까지 지불하고 그 보상금 청구권을 양도해라고 청구할 수도 있다.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거. 2번 정답 되겠습니다. 자, 3번 갑니다. 어른 이미 지급한 중도금을 부당히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채무자주이니까 준 거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계약 체결 사유 과실은 원시적 불능이어야 됩니다. 이건 지금 후발적 불능이기 때문에 계약 체결 사유 과실 이런 말 쓸 수 없다 하는 거. 그다음 어리 대금 전부를 지급했다면 수용 보상금을 달라고 하는 것이 수용 보상금 청구권을 자기에게 이전해라고 청구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을에게 기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용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갑에게 기속하고, 근데 을은 갑에게 수용 보상금 청구권을 자기에게 이전해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처음부터 당연히 을에게 기속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 막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갑니다. 위험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1번 맞습니다.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때 위험 부담 문제가 발생한다. 원칙적으로 그죠? 쌍방의 책임 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되었을 때 위험 부담 채무자주의 원칙이죠. 편무에서는 위험 부담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험 부담과 동시행은 쌍무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하는 거, 그죠? 그래서 편무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는 거. 3번 당사자 일방이 대상 청구권 행사하려면 상대방 반대급부 이행할 의무가 있다. 아까 했죠. 그 계약 후에 수용되었을 때 매수인은 준 거 돌려받고 아무 일이 없었던 거로 할 수도 있고, 자기가 잔금까지 지불하고 그 보상금 청구권 자기에게 양도해라 이전해라 대상 청구권 행사할 수도 있다.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하는 거죠. 대상 청구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 3번도 맞습니다. 자, 4번으로 갑니다.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이행불능으로 종료가 된 경우는 매도인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죠. 자, 채무자주의가 되었을 때 계약금 중도금 준 거 있으면 부당히로 돌려받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4번 틀렸습니다. 5번 뭐 맞고, 그죠? 자, 17번으로 갑니다. 17번으로 갑니다. 자, 쌍무계약 위험부담 틀린 거 됐습니다. 그래서 17번에 1번, 자, 위험부담에 관해서 민법 규정은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래서 간단하게 17번에 1번을 해석하면은 위험부담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하는 거. 자, 2번 채무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발생한. 자, 채무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발생한 경우 하면 이거는 이행불능이다 하는 거. 위험부담이 아니고 무슨 불능? 이행불능이고 채무불이행 중에서 이행불능이다 하는 거. 그래서 틀린 것 2번 되겠습니다. 자, 3번 계속 나오죠. 이행기전에 수용된 경우 매수인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려면 매도인은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매수인은 대금을 전부 이행하고 대상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하는 것. 3번 맞습니다. 자, 4번 채권자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모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하면 요거는 위험부담 채권자주의죠, 그죠? 그럼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채권 매도인 채무자는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자,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요 위험부담 채권자주의죠. 그래서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위에 거, 밑에 거 전부 다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18번 갑니다. 동시행 틀린 것. 자, 여러분 해제 원상회복 동시행 5. 그 다음에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서로 지분 이전 무슨 이행? 동시행 5. 자,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등기된 임차권 등기 말소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행이 아니다 하는 거. 3번 틀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말소가 동시행인 경우에는 거의 매매에서 나오는 것이지 뭐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된 경우 보증금 반환과 말소는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하는 거. 3번 틀렸습니다. 4번 동시행 항변권은 동일성이 유지되면은 동시행 항변권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양도라든가 이런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동시행 항변권 존속한다. 그 다음에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자, 선이행 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상대방 의무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여전히 동시행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19번 갑니다. 자, 옳은 것. 여러분, 이행불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동시행 항변권 살아있다 하는 거. 요 배상입니다. 매상이 아니고, 그죠? 동시행 항변권 소멸한다가 아니고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행불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동시행 항변권 소멸한다는 거 아니고 살아있다. 그 다음에 종료 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의 동시행 항변권에 기하여 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는, 자, 동시행 항변권에 기하여 여전히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불법 점유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습니다. 자, 3번 갑니다. 자, 동시행 항변권은 당사자가 주장이 있어야 법원이 고려합니다. 그래서 동시행 항변권은 동시행 항변권 소멸시효, 자, 동시행 항변권 소멸시효는 당사 동시행 항변권 소멸시효 유치권 3개 기억합니다. 동시행 항변권 소멸시효 유치권은 당사자 주장이 있어야 법원이 고려하고, 주장 없어도 법원이 직권을 고려할 사항이다. 틀렸습니다. 그럼 주장 없이도 직권으로 고려하는 것은 제척기간. 자, 주장 없이도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제척기간. 그죠? 이건 제척기간으로 잘 나오는 거, 제척기간, 뭐, 요거, 조심하고, 그죠? 나머지, 뭐, 그 다음에, 주장이, 없이도 고려할 수 있는 것, 대표적으로 뭐 제척기간, 그죠? 그거 기억하고, 여러분 동시행 항변권이라든가 유치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소멸시효, 그 세 개는 주장이 있어야만 법원이 고려한다. 그 다음에 4번으로 갑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습니다. 주장이 있어야 법원이 고려한다. 주장 없이도 법원이 고려할 사항이다. 틀렸습니다. 4번 갑니다. 이행청구소송에서 채무자가 주장한 동시행 항변권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상한급부 판결, 일부 승소 판결. 그래서 전부 패소 판결이 아니라 상한급부 판결, 일부 승소 판결.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4번도 틀리고. 자, 선이행 의무자가 지체하고 있는 동안에 상대방의 변제기가 도래. 자, 여기 핵심 단어는 무슨 기가 도래? 변제기가 도래하면 선이행 의무 있는 자도 여전히 동시행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5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다음 그다음 20번으로 가는데, 자, 20번. 20번이 가장 기본 간단한 건데 시험 문제에 가끔씩 잘 언급되는데, 그죠? 동시행 관계 있는 거 없는 거, 그죠? 해제 원상회복 동시행입니다. 아까 구분 소유적 공유 해소하기 위해서 서로 지분 이전, 이것도 동시행이다. 그죠? 자, 전세권 소멸 시, 임대차 종료 시, 목적물과 말소 등기 필요한 서류와 전세금 반환, 무슨 이행 관계 있다? 동시행 관계 있다. 3번, 1번, 2번, 3번 기억해 놓습니다. 4번. 자, 근저당권이 무효인 경우는 채무자의 소유권 이전 말소와 근저당권자의 배당금 반환 동시행이 아니다 하는 거. 왜냐하면은 여러분은 경매에서 당사자는 경락인과 채무자가 당사자지, 됐습니까? 경락인과 채무자가 당사자, 근저당권자는 당사자가 아니다 하는 거. 그래서 어쨌든 요 경매가 무효인 경우는 채무자의 소유권 이전 말소와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의 배당금 반환은 동시행이 아니다. 원칙으로는 그러면 이런 채무자의 소유권 이전 말소와 낙찰자의 매각대금 반환은 누가 지느냐면 그래서 그 경락인과 채무자다 하는 거, 그죠? 그거 여러분 기억하고, 어쨌든 당사자는 경매에서 당사자는 경락인과 채무자다. 그럼 근저당권자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래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의 배당금 반환은 동시행이 아니다 하는 거 4번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매에서는 당사자는 경무, 이렇게 기억해 놓습니다. 경락인과 채무자다 하는 거죠. 맞고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경락인의 소유권 말소와 그 다음에 경락대금은 누가 반환해야 되냐면 채무자가 반환한다.
낙찰자의 배당금 반환은 동시행이 아니다. 4번. 그 다음 5번. 가등기 담보에서 채권자의 청산금 취급 업무와 본등기 및 인도 무슨 이행이다? 동시행이다. 늘 잘 아는 거 있죠. 그죠?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자, 21번 갑니다. 20번, 21번 전형적인 스타일로 나오는 거죠. 동시행 관계 있는 거 없는 거. 자, 보증금 반환과 임차 목적물 반환 원칙적으로 동시행입니다. 아까 전세권 소멸 시, 임대차 종료 시 요 두 개 무슨 이행? 동시행. 그다음에 자, 여러분 변제하면은 영수증이 나와야지 말소가 나오면 이건 동시행이 아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토지 거래 허가 지역에서는 동시행 관계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그럼 요 기역 리언 디그에서 동시행은 기역 한 개밖에 없죠. 자, 리얼. 자, 여러분 지상물 매수, 부속물 매수 청구권 하면 동시행입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기역과 리얼 이렇게 해서 3번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2번 갑니다. 자, 유치권과 동시행 항변권 설명 옳은 것. 자, 여러분 무조건 옳은 것인데 여러분 유치권은 반드시 점유해야 됩니다. 동시행은 점유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리고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한 생긴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한다는 이연 5. 유치권과 동시행 항변권 동시에 서로 병존할 수 있다 하는 거. 무효 취소됐을 때 반환받을 때는 동시행이면서 유치권이다 하는 거. 그래서 유치권과 동시행 항변권은 병존할 수 있다. 어느 경우냐면은 무효 취소되어 가지고 목적물 반환받을 때는 무슨 이행이면서 동시행이면서 유치권이다 하는 거. 그죠? 기억리언 맞습니다. 리얼. 유치권은 독립한 물건인데 반해서 동시행 항변권은 쌍무 계약의 이행 거절 권능이다 하는 거. 그래서 맞는 것은 리언 디귿 리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23번으로 갑니다. 23번으로 가는데 매도인 값과 매수인이 체결하면서 그 대금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제3자를 위한 계약 틀린 것. 자, 을은 갑의 병에 대한 항변. 자, 갑병 대가관계죠. 그죠? 갑병. 그러면 이런 갑과 병의 관계가 무효 취소되더라도 계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을은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다? 없답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갑병이 무효가 되었다고 해서 어른 병에게 내가 줄 수 없다라고 대항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다?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 1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런 것들은 좋은 지문들입니다. 꼭 기억해야 되겠죠. 그죠? 1번. 그럼 2번 보면 병이 수익을 사표시했다. 어른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갑은 해제할 수 있고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하는 거. 자, 해제는 갑이 합니다. 그죠? 2번 맞고 3번 갑니다. 병이 수익 의사표시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에 대한 대금 지급 청구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 맞죠? 그래서 병이 수익 의사표시는 을에 대한 권리 취득 요건이다. 권리 취득 요건이다. 자, 4번 갑니다. 을이 상당 기간을 정하여 병에게 수익 여부에 확답을 체과했으나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병은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맞죠? 예, 을이 병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을이 병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병에게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예, 그래 또 거꾸로 병은 원상회복 의무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 막 그런 것들 여러분이 챙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24번으로 갑니다. 자, 24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갑은 을에게 매도하고 대금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을과 약정하였다. 틀린 것. 역시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병이 수령 여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을은 상당 기간을 정하여 병의 수익 향수 여부에 대한 확답을 제고할 수 있고 병은 을에게 수익 의사표시를 하면 을에게 직접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그죠? 그래서 병이 수익 의사표시하면 권리 취득 요건이다 하는 거. 자, 3번 병이 대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됐습니까? 병이 대급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을이 지급하지 않으면 됐습니까? 병은 자 주어가 중요합니다. 병은 해제 있다가 아니고 병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제 취소 없고 손해배상 없다. 아니 해제 취소 없고 원상회복 없고 손해배상만 있다. 자 다시 합니다. 병은 해제 취소 원상회복 세 개 없다. 해제 취소 원상회복 없고 무슨 배상만 있다? 손해배상만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3번 틀렸습니다. 4번.
을이 병에게 지급하였는데 계약이 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을은 병에게 부당이득 청구 없다. 맞죠? 을은 없다 하는 거. 을은 병에게 없다. 그 다음에 병이 소유권 이전하지 않으면 을은 특별한 사정이면 병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자, 갑이 이행하지 않으면 을은 병에게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자, 25번 갑니다. 자, 제3자를 위한 계약 옳은 거 됐죠? 자, 제3자는 계약 당시에 현존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요약자의 채무 불행을 이유로 제3자는, 자, 주어가 중요합니다. 제3자는 해제 있다가 아니고 뭐다? 없다 하는 거. 그래서 1번, 2번 다 틀렸습니다. 3번,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 대한 동시행 항평권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낙약자는 요약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1, 2, 3 다 틀렸습니다. 4번, 제3자의 수익어 사표시 후 끊고, 자, 끊습니다. 후 끊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 합의로 제3자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없다. 자, 수익어 사표시 전에는 당사자는 계약을 철회 변경할 수 있지만 하고 난 이후에는 합의로, 자, 합의로입니다. 중요한 거는 합의로 임의로 철회 변경할 수 없다. 4번 정답 되겠습니다. 5번, 낙약자가 상당 기간을 정하여 제3자의 수익을 최고하였음에도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 제3자는 수익을 뭐한 거로 본다? 거절한 거로 본다. 해서 5번 틀린 것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으로 갑니다. 자, 갑은 X 부동산 을에게 매도하면서 대금 채권을 병에게 기속시키라고 하고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을 유인했다. 병은 수익어 사표시를 표시하였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문제를 풀 때는 요 병은 수익어 사표시를 하였다. 여기에 줄 쳐놓고 보죠. 자, 옳은 거 찾죠. 자, 갑과 을은 계약은 합의로 해제할 수 있다가 아니고 없답니다. 요 줄 치는 거 아까 수익어 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합의로 해제할 수 없고 뭐 하자를 가지고 해제 취소할 수는 있다 하는 거죠. 합의로 임의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다음 2번 갑니다. 을이 지급 업무를 불이행한 경우 병은 주어입니다. 주어. 병은 해제 있다 없다? 없다. 병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2번도 틀리고 3번. 갑의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병은 을에 대해서 무슨 배상? 자, 을이 이행하지 않았다. 갑은 을에게 해제하고 병은 을에게 무슨 배상? 손해배상이 있다. 3번 정답 되겠습니다. 4번,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지체하는 경우 을은 병에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답니다.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고. 을이 갑의 채무 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을은 이미 지급한 대금 반환을 병에게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하는 거. 을은 이미 지급한 건 갑에게 청구해야지 병에게는 할 수 없다. 병은 원상회복은 뭐 없다. 그래서 여러분, 병은 한번 받았다. 절대로 주는 경우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7번으로 갑니다.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그 대금은 을이 갑의 의무 위안과 동시에 병에게 지급하라고 하고 역시 여기도 줄 쳐야 되겠죠. 병이 수익어 사표시 하였다. 여기 줄 치고 오죠. 자, 병은 해제 있다 없다? 없다. 맞다. 자,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병의 거부권은 뭐한다? 소멸한다. 맞다. 그죠? 자, 3번. 갑이 을에게 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에게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틀린 것은 3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3번은 만약에 제목을 붙이면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답니다. 갑이 을에게 이행하지 않으면 을은 갑이 을에게 이행 안 한 걸 가지고 병에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하는 거, 요렇게. 그렇게 기억해요. 그래서 틀린 거 3번 되겠습니다. 4번,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로 소멸시킬 수 없다. 하는 거. 그 다음, 병이 지급을 수령하였으나 매매 계약이 무효로 판명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5번. 5번을 가지고 여러분 거죠. 그래서 어쨌든 틀린 거는 되겠습니까? 틀린 것은 3번인데 이제 틀린 것은 3번인데 그죠? 자, 여러분 5번 지문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 설사 수령하였으나 계약이 무효였다 하더라도
병은 받았다 절대로 돌려주는 경우 없다.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병은 받았다 절대로 돌려주는 경우 없다. 그렇게 여러분이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8번 갑니다. 틀린 거. 수익자는 해제권이나 원상회복 있다 없다? 없다. 맞다. 그죠? 그 다음에 수익어사표를 한 수익자는 주어.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맞다.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답니다.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답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틀린 거 3번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채무자와 인수인간의 계약에서 체결된 병전적 채무인수라야. 자, 병전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맞죠? 예, 계약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유효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 이렇게 되겠죠. 자, 29번으로 갑니다. 자, 제3자를 위한 계약 설명으로 틀린 거 됐습니다. 제3자가 수익어사표시는 낙약자에게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1번 맞죠. 그 다음에 2번, 낙약자는 기본관계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가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답니다. 됐습니까? 낙약자는 만약에 요약자가 이행하지 않는다. 그걸 가지고 수익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그 2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에 대한 국어, 내용을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하는 걸 묻는 내용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요약자는 수익자의 동의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 수익자는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있다 없다? 수익자는 취소권, 해제권, 원상회복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수익자는 요약자의 제한 행위 능력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그래서 잘 몰라도 수익자는 취소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30번으로 갑니다. 30번. 자, 갑과 을은 병이 수익어사 표시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했다. 설명 중 틀린 거 되었습니다. 갑은 자 대가관계. 대가관계는 갑병. 대가관계 부존재. 대가관계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기본관계가 을이 부담하는 채무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맞죠? 예, 그래서 대가관계가 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갑은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 갑과 을의 계약이 해제된 경우 을은 병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병을 상대로 부당이득 돌려달라 할 수 없다. 어쨌든 병은 한번 받았다. 절대로 돌려주는 경우는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맞고.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갑니다. 병이 수익어사 표시한 후, 그죠? 병이 수익어사 표시한 후 갑이 을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하면은 됐습니까? 갑이 을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하면은 병은 을에게 그 채무불이행으로 자기가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됐습니까? 갑이 을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은 됐습니까? 갑이 을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 병은 을의 그 채무불이행으로 자기가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됐습니까? 예, 계약을 해제하면 병은 을에게 채무 불이행으로 이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예. 그다음 그래서 어쨌든 병은 을이 이행 안 하면 해제, 취소, 원상회복 없고 손해배상만 있다. 맞습니다. 그다음 4번 갑니다. 갑과 을이 계약이 갑의 착오로 취소된 경우 병은 취소로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 자, 병은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 그래서 취소로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가 아니고 취소로서 대항할 수 있는 제3자입니다. 없는이 아니고 무슨는 있는, 그죠? 없는이 아니고 무슨는 있는 제3자 범위에 속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5번, 4번 지문은 굉장히 중요한 지문입니다. 그래서 병은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 그 다음 5번 갑니다. 수익어사 표시를 한 병은 을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 잠깐 쉬었다가 계속 갑니다.